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정말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빛내고도 친다는 가을 골프 다들 잘 치셨나요?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필드를 많이 나가셨을 텐데 아무래도 라운드를 많이 다니다 보면 스윙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타겟으로 공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아, 뭔가 이상하다! 손목으로 돌려서 맞춰버리고 아니면 뭔가 이게 잘못됐다! 손목으로 뜯어서 맞춰버리고 그래서 연습장에서의 스윙은 이렇게 피니시까지 분명히 내가 잡고 있었는데 실제 필드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내 스윙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보면 보통 이렇게 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너 엄청 많이 봤는데? 어느 정도 구력이 있는 골퍼분들은 라운드를 많이 하면서 점점 스윙 밸런스가 무너지셨을 테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내가 연습장에서 실컷 연습한 거 필드 가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 이런 게 되게 많으셨을 텐데 시즌 초반에는 스트레이트로 잘 가던 공도 어느 순간 점점 우측으로 밀리는 미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점점 훅이 나는 미스를 경험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필드에서 가장 고민하는 건 잘 맞을 땐 똑바로 가는데 미스를 했을 때에는 커브가 심하게 휘어지게 되면 그게 가장 골퍼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죠. 일단 오비는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공이 만들어내는 궤적에서 커브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습 도구를 활용해서 그걸 연습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드를 쳐볼게요, 여러분. 페이드가 났을까요? 네, 약간 지금 트랙맨 데이터를 보니까요. 2.5m 오른쪽으로 갔다고 저 사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은 테일러메이드 P790 7번 아이언인데요. 샤프트는 지금 60g대 투어AD S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라파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페이드를 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헤드 페이스를 조금 더 연체로 유지시키는 데에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결국 볼의 커브를 만들어내는 요소는요. 임팩트 순간 헤드 페이스가 보고 있는 방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아웃 인으로 들어오면서 궤도보다 헤드 페이스가 약간 열렸기 때문에 볼은 페이드로 떨어졌습니다. 그쵸? 지금 보면은 이 주황색이 끝에서 약간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타겟에서 오른쪽으로 2m 갔다고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드로우를 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밀어주는 클럽의 궤도보다 헤드 페이스가 닫힌 상태로 들어오는 이런 샷이 드로우를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공의 커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웃인으로 들어오고 인아웃으로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끝에서 휘어지는 커브의 양과 방향에 대해서는 임팩트 순간 직접적으로 헤드 페이스가 공을 컨택할 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 방향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다시 선을 그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일단 타겟 라인에다가 이렇게 얼라인먼트 스틱을 하나 놓고요. 발, 스탠스의 정렬에 맞춰서도 놓을게요. 얘네가 항상 기찻길처럼 평행하게 맞춰줘야지만 우리가 좋은 정렬로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스탠스는 발목, 무릎, 골반까지 세트로 정렬이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 타겟 라인은 어깨로 조절하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직각으로 얼라인먼트 스틱을 하나 더 놓고 자, 이렇게 항상 직후방에서 빠져서 직각으로 공에 접근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려고 우리가
이 오와 열을 맞춰서 정렬을 맞춰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정렬에 맞춰서 헤드 페이스를 일자로 맞춰주는 것 또한 스퀘어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위에서 봤을 때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로 시작을 했고요. 양쪽 다리가 버텨준 다음 손은 움직이지 않을게요. 양손 등이 11자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밀다가 이 팔이 몸에 걸려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측면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스탠스의 얼라인먼트에 딱 평행하게 샤프트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게 가장 베이직하고 스탠다드한 체가 움직이는 방향, 일명 인, 투, 인이 되겠죠? 체가 다니는 길, 클럽 패스가 완벽하게 0으로 들어오면서 원래 처음에 봤던 방향과 일치하게 가서 완전 스트레이트 볼을 만들겠죠? 게다가 손목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11자로 들고 있었다면 더더욱 볼은 스트레이트로 갈 거예요. 그쵸? 오늘의 핵심은 이 헤드 페이스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손이 만듭니다. 손이 만들어요, 여러분. 손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골프 공은 이 클럽 헤드가 컨택을 하잖아요. 헤드를 잘 놓고 이 체를 컨트롤하는 커넥션이 이 손밖에 없기 때문에 잡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앞, 세기도, 잡는 세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손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마치 운전대를 돌리듯이 자동차 핸들 돌리듯이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헤드 페이스가 돌아가는 양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헤드 페이스가 막 미친 듯이 돌아가가지고 계속 쭉쭉쭉쭉쭉 왼쪽 가서 죽는 그런 공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만 오고 이게 손목이 너무 뒤쳐져서 와버리면 쭉쭉쭉쭉쭉 오른쪽 가서 이제 안녕 하고 공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목을 최대한 오른쪽 왼쪽 뒤집으면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헤드가 위아래로만 다닐 수 있게 손목을 위아래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양손 등을 11자로 두고 위아래로만 업다운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 몸통을 회전하고 몸통을 회전해서 이 손이 도는 양은 제어를 해주시고요. 몸이 도는 회전하는 양으로 로테이션을 해서 이 체가 지나갈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손목을 오른쪽, 왼쪽 사용하지 않고 손등을 11자로 둔 다음에 몸의 회전만을 이용해서 밀다 보니 갈 수 없어서 돌았고 다시 돌았고 그럼 스퀘어로 들어왔네요. 그 다음 또 밀다 보니 갈 수 없어서 다시 돈다라는 모습이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요. 양손 바닥을 11자로 두고 헤드 페이스를 일자로 둔 다음에 턴, 턴 하면서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상체, 몸통의 전체적인 회전으로 인해서 체가 다니는 걸 느껴보신다면 와, 내가 손목을 진짜 많이 썼구나. 요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이걸 쉽게 느낌을 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 방법, 드릴도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그립 끝에다가 티를 꽂아놓고요. 이 그립 끝이 휙휙 배꼽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배꼽을 보면서 다니게 하는 연습 드릴도 이렇게 손목 사용을 제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히 초보자분들이 훨씬 이런 느낌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골프공은 바닥에 있다 보니 상체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잘 못 받고 아 분명히 오른쪽으로 다 같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갔는데 너무 많이 돌아갔다고 하니 이건 앞으로 두고 뭐 이렇게 가라고 하면 전혀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연습 도구를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비거리 늘리기 프로젝트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했었던 루키루키라는 연습 도구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새로 만든 신제품인데요. 사실 그때 우리 그 영상을 보고 되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루키루키에서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한번 써보고 리뷰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제가 써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휘어져 있어요, 여러분. 휘어져 있고 앞쪽에는 지금 그립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일자로 가이드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이게 옆에 휘어진 거 앞부분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로 또 한 번씩 직관적으로 여기가 일직선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요 되게 편하게 일자인 게 보여요. 그리고 이 끝에 보면은 끝에 달려있는 이 추에도 약간 관역처럼 가로 세로 수직의 선이 있기 때문에 오와 열을 맞춰서 말 그대로 정말 정렬을 맞추는데 굉장히 좋은 직관적인 연습 도구입니다. 근데 어드레스 연습만 하려고 이런 걸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어드레스 때의 스퀘어 직각으로 둔 채와 헤드의 모양을 정렬을 맞춰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테이크백, 팔로스로우를 잘 유지해서 조금 더 스트레이트 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이 뒤편은 빨간색이고 앞에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에는 이 검은색 선이 그립에서부터 좀 일자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핸드퍼스트 많이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핸드퍼스트를 일부러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골프채는 원래 약간 앞쪽으로 샤프트가 포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모양대로만 잡아주시면 핸드퍼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완전 일자를 잡는다고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이 뷰에서 일자의 선이 테이크백 했을 때에도 그대로 일자 검은색 면만 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임팩트 때 당연히 일자로 들어와야겠죠? 하지만 지금 저 보면 몸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무거운 질량이 다시 왼쪽으로 들어오니까 약간 왼쪽으로 몸이 하체가 조금 더 열리면서 샤프트가 왼쪽으로 조금 더 핸드퍼스트 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검은색이 그대로 보여야 돼요. 보통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훅나는 분들보다 많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올라간 것보다 이제 왼쪽 팔이 먼저 더 앞으로 나오고 오른손이 뒤처지고 손만 오고 헤드가 오지 못해서 이 빨간색 왼쪽 빨간색이 보여요. 이건 얘가 지금 어딜 보고 있어요? 이 끝에를 보면은 지금 완전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맞으면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훅이 나는 경우에는 백스윙을 잘 올렸다고 쳐볼게요. 근데 백스윙에서 테이크백에서도 이렇게 옆에 있는 빨간색이 보이게 된다면 굉장히 잘못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손목을 엎었거나 돌려서 쳐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올라간 것보다 만약에 손이 더 오지 못하고 헤드가 오면서 오른손이 위로 교차가 된다면 이런 모습이 나와서 훅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직선을 유지해서 그대로 몸통 그 다음 팔로스루에서도 눕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회전해서 계속 내 시야에서는 이 일직선이 잘 보이셔야 돼요. 요거를 가슴을 숙여서 상체의 높이를 유지한 채로 계속 일정하게 해주신다면 이게 바로 좋은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은 바디턴 스윙인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질문. 코킹은 언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진짜 제가 특히 초보자분들
아, 골프 입문하신 지 3년이 넘어가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는 코킹을 하는 느낌을 잘 못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냥 회전만 해도 살짝 이 클럽 헤드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휘어져 있으면서 추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목이 꺾인 무게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손목의 꺾임, 위로 꺾으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밀어내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몸이 회전하면서 같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킹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샤프트가 약간 휘어져 있으면서 무게가 살짝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회전만 잘 해도 자연스럽게 코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스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회전하는 게 정말 안 되고 굉장히 밀리면서 손목을 많이 돌려치고 있다, 나는 커브가 굉장히 심하게 간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연습 도구 하나면 정말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정말 직관적으로 느낌 잡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눕지 말고 엎어지지 말고 똑바로 서서 숙인 상태 유지한 다음에 이 일자만 잘 보이게, 그러면 훨씬 잘 되겠죠? 요거를 진짜 막 엄청 악성 슬라이스가 심한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팔을 교차하면서 보내는 연습 이런 거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손목에 로테이션 많이 하는 연습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슬라이스를 고쳐놨더니 훅이 나고 훅을 고쳐놨더니 슬라이스가 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 골프 스윙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정렬을 바로잡고 기준을 잡아서 내가 조금 안 맞으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을 이용하셔서 내 골프에 아주 베이직한 기준을 잡아놓으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라운드를 많이 다녀서 샷이 조금 망가져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데 계속 라운드 많이 나가다가 언제 한번 감이 집을 나가잖아요? 그럼 그 감이 안 돌아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 손감만 믿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조금 더 멋있고 일관성 있는 바디턴 스윙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퍼로였습니다. I'm not a man.